국민의힘이 어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면서 그동안 반쪽 운영되던 국회가 정상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한심하고 답답하고 국민들의 화만 돋구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름이 뭐냐는 유치한 신경전부터 상대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발언 등 초등학생들도 안 할 법한 행동을 눈 깜짝하지 않고 해냈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들어오든 말든 상관치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최용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며 회의 시작 전부터 정청 내 법사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그대로 개의를 선언하자 말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청 내 위원장입니다. 예, 저는 유상범 위원입니다. 언쟁은 더 격해졌습니다. 예의가 없어 이렇게. 예의가 없어. 회의는 시작 6분 만에 정해됐지만 속게 되고 나서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국회법의 위원장 마음대로 되십니까? 국회법 공군님하고. 공군 내가 조금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야당의 일방적 운영은 계속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과방에서 강행 처리돼 넘어온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더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강행 처리했습니다. 여당 무시와 조롱으로 일관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방송장악 3법 등 강행 처리는 민주당 입법 독재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 관련법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